달을 찾아 나서는 설렘과 동심이 잘 담겨있는 동요 달맞을. 홍남파 작곡으로 1920년대에 발표된 이 동요의 발표 당시 제목은 달마중이었는데요. 후에 작사자인 윤석중 선생이 1960년대 맞춤법에 맞게 바꾼 제목이 달맞이죠. 예로부터 달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손님처럼 맞이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우리 선조들은 보름달이 뜰 때면 가장 먼저 보기 위해 앞다퉈 높은 곳에 올라갔고 그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도 보름달만 보면 달맞이를 부르며 소원을 빌곤 했죠. 한 해 가운데 가장 멋진 보름달이 떠오르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은 만월을 즐기는 밤의 명절, 달의 명절이라고도 부르죠. 달라진 명절 풍경과 함께 잠시 잊고 있었던 달맞이. 이번 추석엔 다시 달맞이를 부르며 보름달을 향해 소원을 빌어보면 어떨까요? 라디오 연중기획 어린이날 100년 우리를 키운 노래 100곡 KBS가 함께합니다.